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와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산 경남에서만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대확산이 걱정되는 온천교회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 네, 저는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을 돌아다녔다고요? 네, 부산 12번 확진자죠. 이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했다고 처음에 당국에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 전층을 돌아다닌 게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서 교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옆에서 상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호트 격리 이후 요양병원 건물 내 의심 환자가 3명이 추가로 발생한 상태인데 의료진과 직원의 진단검사는 끝냈고 환자 193명의 검체는 오늘 오전 채취를 완료해 늦어도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온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많았는데 오늘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부산에서만 13명, 경남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슈퍼 전파지로 우려되고 있는 온천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1명입니다. 오후 5시에 추가로 나온 부산의 확진자 7명 가운데서도 동래구에 사는 사람이 4명이나 돼서 온천교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추가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먼저 확진된 대구 신천지 가족과 접촉한 창원 사람입니다. 슈퍼 전파지로 우려되는 온천교회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는 확인된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 KNN 황보람입니다.